특히 앞에 외울 때 까먹었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계속 하면서 나가야 돼. 단어 복습할 때 보통 학원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학원에서도 단어 뭐 30개 외운다 100개 외운다 맨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지.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전체 복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 복습을 안 하는데 특히 무슨 복습? 전체 복습을 안 해. 맨 앞에서부터 항상 복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진도만 나가니까 까먹고 진도 나가고 그런 복습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도를 한 페이지 나가면서도 한 페이지 나갈 때마다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보고 특히 앞에 외울 때 까먹었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계속 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십 번 반복할 때만이 완전 암기가 가능하다. 자,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죽더라도 지금 계획한 그 일을 그대로 하겠느냐? 1일 천단어 단어 암기에 1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오는 학생들 중에서 6년 이상 학원을 보내도 중학교 3학년 1500단어도 못 끝낸 아이들이 많거든? 그러면 3년 동안 버린 학원비가 얼마야? 거의 1000만원이지. 그럼 그 1000만원은 아까워? 아깝지 않아. 상담 때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단어만 모르고 영어는 잘한대. 이게 말이 돼? 안 돼. 단어가 엉망이야. 근데 서울대 연대고대 간 형 있어? 없죠. 영어의 기본은 뭐다? 단어다. 그리고 1년치 단어 를 하루에 암기시켜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캐비가 좀 비싸다.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그냥 아는 단어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왜 그래? 어머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단어를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실제로는 잘 모르고 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단어 테스트 해라, 모르는 단어 체크해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 자기들이 그냥 뜻 보고 아 이거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넘어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이건 자기가 아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단어 뜻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단어를 봐가지고 뜻이 1초 안에 바로 생각나야지 자기가 아는 단어지. 근데 뜻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그냥 아는 단어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왜 그래? 새로 암기하려면 부담스럽고,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제대로 아는 단어가 아닌데도 안다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되고, 실제로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단어를 모르는 채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어를 모르는 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자기들이 단어를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게 된다는 거지. 엄마들은 학원을 믿고 학교를 믿고 또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믿고 있고, 그러다가 언제까지가? 고3까지란 말이야. 그러다가 수능 보고 망치는 거지. 왜? 수능의 단어 수준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대치동에서 학생들이 중계동까지 오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대치, 반포, 잠원 학생들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물론 수강생은 서울 전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평촌이나 은평, 양평, 동탄, 수원 등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강남 3구에서 오는 학생들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포항, 부산 등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강남권에서 오는 학생들 중 70%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고, 한 30%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지만
8,000 단어를 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영재고 과학고 하나고 등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더 좋은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학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 엄청나게 집중력이 약하거나 단어 암기를 너무 싫어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주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또는 두 번 단과로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중계동까지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강료는 조금 비싼 편인데요. 학생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입니다. 1000단어를 하루에 끝낸다는 것은 365일 공부할 양을 하루에 끝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경쟁이 치열한 학생들에게 시간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소 10배의 속도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수능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내신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은 더욱더 어려운데요. 고등학교 때 내신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능을 미리 끝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범위를 예를 들자면 수능 EBS 교재 지문 한 30개 정도, 모의고사 지문 한 30개 정도, 최소 60개 정도의 지문을 읽고 해석하고 암기를까지 해야 되고요. 중학교 내신 90점이 고등학교에서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고등학교 내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점수 잘 받았다고 고등학교 가서 잘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숙명여고, 진선여고나 소위 잘나가는 대치동의 학교들이나 자사고, 또 외고 같은 학교들은 자체 학교 프린트가 추가가 되죠. 수준 높은 지문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추가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지문 암기만 60개에서 8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어부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중하위권 아이들은 손도 못 쓰고 시험을 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 잘 잡아줘도 큰 문제는 없다. 아이들 독해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냐? 독해할 때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해석이 엉터리로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동사가 어딘지 못 찾아서 동사가 어떤 단어인지를 먼저 찾는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어서 동사를 찾으면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대충 하다 보면은 이제 동사가 뚝 떨어져 있던지 고치 구문이 돼 있던지 그런 이제 문장 해석 이상이죠. 그래서 동사 찾는 거를 항상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제일 잘 해석이 틀리는 부분이 분사. 그러니까 분사하고 동사하고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게 동사인지 애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동사 찾는 거랑 그다음 분사 나왔을 때 분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 분사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면서 독해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 잡아줘도 큰 문제 없다. 엄마들은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믿고 있고, 그러다가 수능 보고 망치는 거지. 단어를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실제로는 잘 모르고 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단어 테스트 해라, 모르는 단어 체크해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 자기들이 그냥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이건 자기가 아는 단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단어 뜻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단어를 봐가지고 뜻이 1초 안에 바로 생각나야지 자기가 아는 단어지. 뜻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그냥 아는 단어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왜 그래? 새로 암기하려면 부담스럽고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제대로 아는 단어가 아닌데도 안다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되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어를 모르는 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단어를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학원을 믿고 학교를 믿고 또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믿고 있고, 그러다가 수능 보고 망치는 거죠. 수능의 단어 수준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설명시키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따라오고 그나마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문법은 어떻게 하느냐? 문법이 제일 어렵죠. 사실은 선생님들도 문법 설명해주기가 제일 어려워요. 문법 설명해주는 게 왜 어렵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설명해주는 거랑 틀려요. 자기가 안다고 설명해주긴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려면은 그거를 완전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어렵죠. 특히 문법이 이제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면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시켜보는 하버르트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길게 설명하지 말고 최대한 짧게 설명해주고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 계속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계속 잡아줘야 돼요. 한번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설명시키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따라오고 그나마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이 문법이 뭐였는지를 계속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아이가 설명을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 암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려면은 문법마다 예를 들어서 분사다 그러면 분사의 정의가 뭔지 예문이 뭔지 용법이 뭔지 시험에서 뭘 물어보는지 정리를 해주면은 더 좋다.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상위 1% 꼭 1등이 돼야 된다 그거보다는 자존심 문제다. 자존심 뭘 하든지 자기가 상위 1%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거. 그러니까 꼭 남들보다 더 잘하고 남들보다 어쩌고 이거보다도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승부에서 진짜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작은 성과라도 있지 그냥 대충 어영부영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그러면은 큰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지 먹방 같은 거 하더라도 진짜 뭐 세계에서 제일 맛있게 먹기 기우쌤이라고 있어 유튜버에 30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사장이야. 남잔데 미용 일을 몇 살에 시작했어? 17살 때 시작했대. 일찍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상위 1%가 됐겠지. 그리고 컨텐츠도 잘 만들었어. 컨텐츠 뭘 만들었냐면 망한 머리 살리기 뭐 그런 컨텐츠로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 분야에서는 자기가 상위 1%가 됐겠지. 그랬으니까 이제 유튜브도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포르쉐 차도 샀더라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뭐 먹방을 하든 운동을 하든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존심 문제다.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수능이 절대평가라서 쉬울까요? 수능이 절대평가라서 상위 10% 안에 들면 1등급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6% 정도로 나왔고요. 즉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명 한 반에서 2명 정도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3-4명 정도였습니다. 2등급은 20% 정도니까 한 반에서 6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수능 1등급이 나오려면 첫째, 8000단어를 암기해야 하고요. 두 번째, 문법이 들어간 긴 문장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상위 1%의 언어감각, 언어 능력이 필요하죠. 이 언어감각은 타고난 문제풀이 능력이 있거나 리딩 스킬 습득을 통해서 갖출 수 있습니다. 즉, 8000단어, 독해력, 언어감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만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000단어만이라도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